노인네야, 노인네야. 어? 노인이 또 됐어. 어머머머. 됐어. 아니 마스크 안 껴도 돼 이제. 어머 그런 거에 조금 신경 쓰는 게 그럴 수 있어. 아니 마스크 좀 안 껴도 돼. 아. 그린지와 아. 그린지와 괜찮아. 환기할래 그러면. 유주야 괜찮아 괜찮아. 아우 아우. 아하. 오히려 애들이 안 쓰려고 하지 저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경우는 또. 그만. 어, 마스크 써. 어머머. 아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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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앞에 보세요. 앞에 보세요. 나 여기만 그럼 여기 앉아. 어머. 여기 앉는다고? 어, 괜찮아. 아니 마스크 썼는데도. 아니 마스크도 안 썼잖아. 마스크 안 껴도 돼. 너도 끼는 게 선택이듯이. 썼는데. 어머 어떻게 아. 옮겨가시네. 어머 어머, 어머 어머 죄송해라. 우리 못 나가겠다. 이제 방역 다 풀렸잖아. 엄마 벗었다. 어 일부러 보여주시는구나. 안 돼, 얼른 써, 쓰라. 어머머머. 가족끼리도. 써, 쓰라. 아. 뛰어, 끼라고. 아이고. 아팠다고. 어우, 몸매가. 방역 끝나서 이제 괜찮아. 아니. 유주도 마스크 벗어도 돼. 눈빛이 달라졌어. 어머머머. 어머머머. 어머. 아, 진짜. 노인네야. 노인네야. 어? 어머머. 어, 마스크도 귀엽고. 아니 갑자기 어머니한테 예 노인네야 딴 데 앉으면 딴 데 어디 앉아. 엄마 그럼 이제 말 안 할래. 아니 마스크도 썼는데 왜 어머나. 뭐야. 어 잠깐 어머님 집에서 마스크 쓰고 계시. 왜? 왜 마스크를 써요? 아기가 쓰라고 그랬나? 유주야 여기 다 됐어. 어서 먹어. 어떻게 먹어? 마스크 벗어도 되지? 먹어야 되잖아. 마스크 안 좀 벗어도 돼? 응. 집인데 왜 그러지? 어머 카페도 아니고? 다시 얼른 쓰고. 어머 아, 집에서도 이러면 너무 식당에선 저럴 수 있었어. 아버님 벌써부터 한숨 쉬셨어. 유주야 아빠가 실내 마스크 그거 쓰는 거 해제됐다고 했니 안 했니? 저도 알아요. 손님들 오셨다고 뭔 유세냐고. 그냥 저만 쓸게요. 그건 자유잖아요. 어, 야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. 너 그러면 너 혼자 있더라도 마스크 벗지 마. 그거 말고 그건 자유예요. 야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너한테 병을 옮겨? 이거 어, 아 화가 나셨다. 이거 수차례 얘기했잖아. 그런 반응 하지 말랬지. 장난 같냐? 유주주 유주 벗으라고 벗으라고. 아이고 아버님. 아이고 벗으라고. 벗으라고. 아빠 말하잖아. 너 안 하고 안 지킬 거면 들어가. 너는 엄마 아빠 말 계속 안 듣고 네 거짓만 피운다 이거지. 아이고 우리 어머님은 또. 아휴
이거 이러면 내가 혼내는 게 낫지 아빠가 혼나면 미쳐. 계속 안 미쳐. 네 고집만 피운다 이거지. 어? 계속 얘기했는데 너는 계속 네 고집 안 꺾고 네 얘기만 하잖아.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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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찡얼거리지 말고 가. 가. 올 때까지 기다려주면 안 돼? 이걸 왜... 아이고... 안 받아주시네. 아이고... 유주, 일로 와봐. 맛있어. 일로 와봐. 바로 또 마스크야? 혼나는데도? 어떤 의미지? 야, 너무 어렵다, 오늘. 여기 앉아봐. 방금 아빠한테 이렇게 혼났는데? 그러니까, 그것 때문에... 아이고...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갈 때 이 상황에서 약간 눈치껏 파악하는 거 다른 사람의 반응에 초점을 조금 더 많이 맞춰요. 비중을 100이라고 보면 한 60, 70 그 정도에 맞춰요. 근데 얘는 본인의 기준과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거의 90 내지 100을 맞춰요. 본인의 그래서 네 그럼 보통은 상대가 마스크 쓰고 있을 때 아 야 나 나 옷 다 털고 들어왔어. 그러면 그 분위기에 맞춰서 아 예 그러면서 그거에 맞춰 가는데 얘는 그 부분보다는 얘가 갖고 있는 기준이나 얘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에 맞추는 부분이 너무너무 훨씬 큰 거죠. 그 면이 있어요, 얘가. 네. 말씀하신 거구나. 아까 그 친구가 지루했는데 자기 얘기 계속 혼자, 혼자 재밌어 하잖아. 네. 눈치가 아까 우리 그래. 학교 영상을 보면요. 혼자 뜬금없이 등조부 얘기를 그 상황과 전혀 맥락에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나마 그 친구는 배려심이 많은 아이인 착해. 거예요. 네, 근데 표정을 보면 약간 당황한 눈이잖아요. 그럼 보통은 얘 지금 4학년이잖아요. 4학년 정도 되면 어? 야, 너 재미없구나 라든가 아, 야, 내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뭐 다시 뭐 야, 너는 뭘 그렸어? 이렇게 맞춰나가는데 얘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양상이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기적인 아이라고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겠죠. 네,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아, 얘는 정말 이유를 더 정확한 원인을 찾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아이고. 뭐냐고. 진준아. 어? 어? 뭐라 그랬어? 뭐냐. 어? 나 빠져가지고 진짜. 아? 어? 준준아. 뭐? 죄송합니다. 어머. 응? 어, 저러면 진짜 사람 맞을 때 서로 부딪히는데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준아 왜 그래? 아, 저 사람 맞아 될 수 있지. 자, 준준아 엄마랑 같이 가자. 사람이 많아가지고. 야. 어머. 현준아 왜? 나 진짜 부르고 있어. 하지만 아서 다 부딪히는 거 다 여자네. 부딪히는 거 다 여자네. 응? 저 여자 뭐 하는 거야? 뭐? 누구? 이 여자. 이 여자. 장구? 나한테 키도 작으면서. 어머. 야! 살때 왜 이래 봤는데? 엄마 뭐 야라니? 아~ 야! 아 여자들 참 많이 미치네 미쳐! 어머 점점 화가 나나 봐. 에이 여자들. 어? 사람 관계를 쉽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맺는 게 어려운 아이입니다. 원래 그렇습니다. 원래 그런 면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럼 그게 타고나는 거예요? 원래 저는 타고난다고 봅니다. 네, 타고난다고 봐요. 그래서 사람을 싫어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.
대화도 보면 좀 일방적이에요.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지. 주고받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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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를 굉장히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못하는 편이에요, 얘가. 그게 말재주가 없거나 지나치게 와. 내성적인 거하고는 분명히 구별되어지는. 와, 좀 다른. 네. 질병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. 예. 사실은 이제 이거는 좋은 방향에 대해 고민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진단명 자체, 특히 의학적 진단명을 잘 사용 안 하려고 애를 써요. 그런데 그래도 워낙 좀 엄마가 아이를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라고 합니다. 네, 소셜 커뮤니케이션 디스오더라고 하죠. 그러니까 사회적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. 말은 하지만 인간과 인간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.